엄마 할 말 있어. 응. 아줌마하고 있었던 일들 다 잊기로 했지? 아줌마도 힘들었을 거야. 힘들 거야. 아줌마 아이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는 데다 네가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게 섭섭하고 싫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이해해주고 너 아줌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말 걸면 대답하고 네가 말 걸기도 하고 웃어주면 너도 웃어주고 그렇게. 대답 안 해? 알았어. 불만이구나. 너랑 난 이제 우리 행복하잖아. 우리 둘이 행복하잖아. 아니야? 응, 좋아. 그래.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줌마도 편안해지도록 네가 아빠 도와줘야지. 우리끼리만 좋은 건 미안하잖아. 너 때문에 아줌마한테 화난 아빠 마음 나는 네가 풀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아줌마랑 편하게 지내면 아빠 마음도 훨씬 편해질 거야. 어렵지만 해볼게. 아빠를 위해서? 응. 아빠다. 아빠 왔어, 엄마. 응. 나가. 얼른 나가, 나가자. 임실 할머니께 엄마 인사 전해줘. 알았어. 할머니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그만큼 더 착하고 친절하게. 응? 걱정 마, 걱정 마. 잘 갔다 와. 엄마 안 내려가? 여기서 빠이빠이 해. 내려다보고 있을게. 얼른 타. 엄마 안녕. 안녕. 반가워. 새 집에서 편안하게 잘 잤어? 응. 도배 냄새 때문에 할머니 머리 아프시댔어. 할머니 엄마가 막 가라 그래서 할아버지랑 일찍 가셨어. 엄마가 왜? 할머니 일 너무 하다가 병 나신다고. 냄새 빠지려면 좀 걸릴 텐데 엄마랑 너는 머리 안 아팠어? 아니 몰라. 할머니가 봄이라 낮에 창문 열어놓을 수 있어 다행이래. 다행이야 그래. 아, 엄마가 내려다 보냈어. 아빠 엄마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하세요. 부모님 언제 귀국하셔? 몰라요. 어디까지 말씀드렸어? 마지막 통화 언제 했어? 왜요? 아줌마도 그쪽 부모 이해 못하겠대. 아줌마가 뭔데 말이 많아요. 나도 이해 못하겠어. 엄마도 이해 안 된대. 이 집 식구들은 이해되는 줄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만두자. 그만두고 이러고 있지 말고 일단 친정으로 철수해주는 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 피차 위에서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앉자. 앉아. 앉아서 얘기하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건 서로 고문 아니니? 나 혼자 고문당하는 거죠. 사람 그림자 취급하면서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누군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림자 취급할래도 그림자 아니라 거북살스럽고 힘들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괴롭고. 웃겨.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러지 말고 친정가 있으면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응? 얼마 동안이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면서 좀 쉬면. 뭐냐, 흙탕물 있지. 막 휘저어놓은 흙탕물. 흙탕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너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우리 신경 건드리면 흙탕 가라앉을 새가 없어. 일단 빠져 보이지 말아줘. 그럼 우리 신경도 조용해지고 흙탕도 가라앉을 거야. 그런 다음에 엄마, 태원이, 나 심각하게 꼭 반드시 이혼만이 길인가 심각하게 다시 의논해 볼 수 있어. 친정 가서 조용히 열심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봐. 아니 진심으로 반성을 해. 우리한테 진심이 통하게. 어? 그럼 내가 도와줄 용이 있어. 정태원이랑 헤어질 수가 없으면 말이야. 수법을 바꿨군요. 나 안 속아요. 바본 줄 알지 마세요. 날 바본 줄 알아? 어, 그지 같은 기집애. 너 날 바본 줄 알아? 저거 진짜 바보 아니야? 네. 죽었어요? 네. 회사 직원 부친상이래요. 당신 누나가요. 나더러 친정에 가 있으면 이혼 안 하게 도와준대요. 흙탕물 어쩌고 길게 떠들었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만두고. 암튼 친정애가 반성하고 있으면 자기가 도와준다는데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의로 받아들여요. 이 집에 선의 같은 게 있어요? 꼬셔서 쫓아내려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선일까 악일까 물을 필요 없죠. 슬기 엄마한테 무슨 약점 잡힌 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식구들 너무 쉽게 애를 내준 게 이상해서요. 기어이 슬기 외갓집 이사까지 해서 애 데려가게.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가 모르는 무슨 약점 잡힌 거 있냐고요. 내 약점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슬기 보낼 일 없었어요. 내가 애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기막혀. 자기들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어. 누가 삶았는지 참 딱 알맞게 바로 그것이네. 응? 구렁이 지 멈추지 말고 앉아서 먹어. 다 먹었어라. 국물 맛이 참말 기가 막히네. 슬기야.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너도 국수 조금 먹자. 싫으면 간다고. 하긴 뭐 소면 맛을 네가 알기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맞다. 두 젓가락 더 드실래요? 됐어. 그럼 나나 먹어야겠다. 슬기 할미 아버지 하자? 네. 그런데 아줌마는 저녁도 안 먹어요? 신경 쓸 거 없다. 배고프면 혼자 와서 잘 찾아 먹어. 남매 군대 통화할 게 있으니까 설거지 나중에 하고 애부터 씻겨줘. 네, 굳게라. 저 나가요, 어머니. 오냐? 슬기 내일 아침 굿모닝 하자.
먹을 거야? 한두 잔은 하게 되겠지? 운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올게. 아. 상은 채워놓고, 응? 없다 남은 상, 꽂혀놓으면 김치 냄새 나서 조금 그런 게. 네. 아까 만 원 낸 게 할매가 먹을게. 네. 그래, 할매가 먹어. 응. 네, 할머니. 응? 아빠는 아직도 내 방에서 자요? 금매, 아이고, 아빠가 영 마음을 안 푼 그것이 문제요. 재주가 매주다 영 못 풀어. 이혼 안 돼요? 그러자는 얘기지. 하나는 못 한다 그러고. 아가, 너 가방 어디다 뒀어? 내 방에. 오늘 올라가서 너 갖고 내려와. 너 할머니 목욕탕에서 씻는 것이 더 좋지 않냐? 네. 목욕하려고 갈아입을 옷 가질러. 어떻게 혼자 올라왔어? 나 안 무서워? 아줌마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도요. 네가 양말 안 올리면 안 그래. 그래, 옷 갖고 가. 아줌마 배 안 고파요? 도넛 맛있는데 고모가 사다 놨대요. 너 이제 네 엄마 자주 보겠다? 네. 일주일에 몇 번 보기로 했니? 한 번? 두 번? 아니요, 날마다요. 날마다? 네, 같이 사니까요. 네 엄마 딴 집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 집 한남동이잖아. 한 사람이 두 집에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랑 살아요. 네 엄마 한남동 안 살아? 그럼 아저씨랑 셋이 살아?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아요. 너 나 좀 잠깐 보자. 이리 와, 들어와. 아까 왜 빈손이야? 아이고, 정신 모르는 걷다 뒀구나. 아줌마. 어? 소감 좋다면서 또 어디 나가려고? 제 지엄마랑 둘이 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어, 아, 그. 응! 어. 그게 무슨 말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사기꾼 수법이야, 딱 잘라. 아이, 상대하지 마. 내 말 들어. 어머니. 아, 세상에 땅 짓고 헤엄치기가 어딨어. 호랭이 수염 뽑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돈 버는 건데. 슬기 엄마가 슬기랑 왜 살아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 끊어야겠어, 홍 여사. 누구야? 이럴 때! 그놈의 주둥아이가 일칠 줄 알았어, 내가. 어? 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니 입에 자꾸 꽉 채우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구먼, 내가. 어머니! 누구 귀 먹었어? 누구한테 나그라 그랬어? 이 배워먹지 못한 게. 어머니, 저 대학 나왔어요. 나이가 몇이야 도대체? 나이 어디로 먹었어? 사장님. 응? 아무리 입이 근지러워도 나이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잔뜩 오기 품고 버티는 애한테 그게 나불거릴 일이야? 사장님. 누구 밥 먹어? 누구 월급 받아? 할머니, 아다치지 마세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그랬어? 그래, 슬기엠이 이혼했다. 이혼하고 나와
지 새끼 키운 데서 그러라고 했어. 뭐 잘못됐냐? 어떻게 이 집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해요? 말 가려 해라! 그랬군요. 네, 그러는 모였어요. 공교롭게 슬기애미 갈라쓴 거랑 너 장항아리 깬 거랑이 맞물린 거지. 음모는 무슨 개포 같은 음모야? 음모가 음모란 적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슬기 내놓는 게 수상했어요. 네. 적반하장하지 마! 슬기 내놓게 한 게 누구야? 너만 순순히 빠져줬으면 슬기 안 보냈어도 됐어. 음모가 아니 왜 시시했냐고요? 네가 뭔데 그 보고를 왜? 뭐 때문에 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공작 꾸민 거 아니냐고. 나 내쫓고 그 여자 끌어들이려고. 사람 잡지 마 너. 그게 사실이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내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니까. 아 인연은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가만 놔둘 줄 알아? 나만 당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아? 나 혼자 망하고 끝날 줄 알아? 아, 나 어머, 나 쳤어? 나 쳤어 시방에? 쳤어? 네. 오은수 씨죠? 네. 나 슬기 새엄마예요. 네. 이사한 집이 어디예요? 왜 그러시죠?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요. 왜요? 재미없어요. 응? 졸려요. 졸려? 졸리구나. 우리 슬기가 졸리구나. 그래, 들어가 자자, 자자. 할머니랑 자야 하는데. 그래? 그럼 그래. 근데 고모랑 자고 싶어요. 고모가 더 좋다 그거지? 땡큐, 땡큐. 그게 아니라 할머니 나 때문에 화나셨는데. 할머니 화 안 나셨어, 슬기야. 화 안 나셨다니까? 오세요. 말씀하시죠. 태훈 씨 일이 온댔어요?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요. 왜요? 글쎄요. 채린 씨가 보자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할 필요가 있나요? 삼각관계잖아요. 시침 떼지 말아요. 이혼하고 애빼내가고 딴 살림 차렸잖아요. 한채린 씨. 우린 아직 법적인 부부예요. 당신네들 불륜이야. 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
나도 아직 법적으로는 정리 안 됐고 불륜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은 실례예요. 법적 정리 안 됐어요? 금년 끝부분쯤 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까진 알 거 없어요. 그럼 더구나 심각한 불륜이잖아요. 양쪽 다 유부남 유부녀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아무 말 못해요? 슬기 아빠가 있어야겠군요. 나오라 그럴게요. 나오라 그럼 나올 거라고? 금방 달려 나올 거라고? 자신 있다고? 당신 처음 봤을 때 그때 나 벌써 기분 나빴어요. 사람 불러놓고 심사하듯이 면접 치는 것처럼 그때 벌써 김새 썼다고.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 태원 씨가 당신한테 미련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런 태원 씨가 좋았어요. 헤어진 지 4년이나 지난 전철을 못 잊고 있는 남자가 괜찮게 생각됐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결혼에 함께 살면 내 사람 되는 거지 별 수 있을까? 내 남자 되고 있었어요. 우리 좋았어요. 당신이 회방만 안 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야.